네, 연속 촬영 지속 능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직 셔터 상태에서 JPG 최대화질 초당 40프레임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 정도 촬영이 되고 추가적으로 연속 촬영을 할 때에는 지금 버퍼가 여기 다 차지 않고 있잖아요. 이제 차겠잖아요. 한 3초 정도 딜레이가 좀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촬영된 전체 매수를 살펴보면 196메가 촬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양상 40프레임 촬영은 JPG가 190메인데 196메, 195메 정도 촬영이 되었으니까 제가 보유하고 있는 메모리 카드에서 사양과 동일한 성능을 나타내었고요. 40프레임에서 JPG 플러스 RAW 촬영을 한번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양상으로는 RAW 플러스 JPG에서는 40프레임일 때 110메 촬영이 되어야 되는데, 요 제가 가진 메모리에서는 80메 촬영이 되었네요. 약간의 이제 JPG 같은 경우는 오히려 사용보다 약간 더 찍혔는데, 이게 촬영 결과물의 밝기나 설정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감안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JPG 단독 촬영에서 12프레임 연속 촬영의 경우는 사양에서는 1000메까지 촬영이 되어야 되거든요. 네, 지금 몇 매까지 촬영이 되는지 1000매를 제가 다 보기는 좀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전자직 선막으로 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사실상 뭐 설령 제 메모리가 전부 다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여기 부분은 계속 충분히 찍힐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사양상에서 1000매 정도 시끄럽기 때문에 약간 손으로 잡을게요. 시간 관계상 요거는 이제 끝까지 해볼 순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00매니까 뭐 거의 JPG 같은 경우는 부담이 없기 때문에 1000매 촬영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뭐 일반적인 메모리를 쓴다고 했을 때요. 지금 제가 사용한 메모리는 렉사 300메가 바이트를 초당 기록할 수 있는 메모리인데 메모리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조사에서 아예 테스트한 메모리를 아예 표기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또 그 점이 또꼭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면은 요 설정에서 전자식으로 가서 40프레임으로 갔을 때가 결국에 부담이 큰 거기 때문에 요 메모리 일반 조금 더 보편적인 메모리로 속도가 빠른 메모리가 아니에요. 제가 오래 사용한 메모리고요. 요걸로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한번 또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촬영이 끝나고